미디 작곡 입문할 때 어떤 작곡 프로그램 써야 될지 고민되시죠? 작곡 프로그램이라는 말도 사실 저한테는 되게 오랜만입니다. 저희는 이제 DAW라는 말을 많이 쓰죠.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을 줄여서 DAW라고 하는데요. 우리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DAW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리소너스가 개발한 스튜디오 1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영상 순서는 이렇습니다. 스튜디오 1 초간단 소개해드리고 다른 DAW에 비해서 스튜디오 1이 가진 특장점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디 작곡 입문하고 싶은데 어떤 DAW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프리소너스의 스튜디오 1 바로 들어가 보시죠. 프리소너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뤘던 입문용 모니터 스피커 에리스 E5 XT 있죠? 스피커를 포함해서 마이크, 오디오 인터페이스 등 프로 음향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미국 브랜드인데요. 프리소너스가 2009년에 출시한 DAW가 바로 스튜디오 1인데 큐베이스와 프로툴이 1989년 그리고 로직이 1993년 출시됐어요. 그러니까 스원은 DAW 시장의 어마어마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고 또 후발주자인 만큼 기존 DAW들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그런 DAW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무료 버전인 스튜디오 1 프라임 버전이 있습니다. 이게 무료인데 사실상 미디 작곡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트랙 수를 제한한다던가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미디 작곡 입문하고 싶다 하면 스튜디오 1 프라임 버전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우선 스튜디오 1은 한글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DAW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100% 한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디 작곡 입문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뿐만 아니라 한국어 번역이 어도비보다 훨씬 나아요. 예를 들면 자 지금 보시는 게 어도비 프리미어거든요. 이 한국에서는 리버브를 리버브라고 부르지 반향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뭐 컴프레서를 압축기 이딴 식으로 번역한다던가 하는 사용자를 더 헷갈리게 만드는 번역 미스가 있는데 스튜디오 1은 진짜 한국인 작업자를 고려해서 기가 막히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풀스크린을 지원하는 DAW입니다. Shift F 커맨드를 입력하면 이 위쪽에 보기 싫은 윈도우는 없애고 작업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작업 공간이 미디 작업할 때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또 취향에 맞게 DAW 테마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크 모드 그리고 화이트 모드가 있고요. 트랙마다 컬러 팔레트를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색상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고요. 또 프리셋을 저장하거나 불러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작업할 때 드럼은 검은색, 베이스는 파란색, 신디사이저는 노란색, 보컬은 빨간색 이런 식으로 좀 색깔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작업이 편하겠죠. 스튜디오 1에는 코드 트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단 편집창을 보면 DAW가 자동으로 코드를 감지합니다. 지금 D, A, C샵, F샵 뭐 이렇게 찍어놨는데 어떻게 Dm7인 줄 알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거든요. 야, 입문자분들에게는 이 코드 트랙 굉장한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내가 찍은 미디 신호들을 스코어 악보로 바로 변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악보를 이렇게 바로 인쇄할 수도 있고요. 내가 작업한 미디에 코드를 바로 딸 수 있고 또 악보로도 바로 인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아노 연주자 그리고 기타 연주자들과 편하게 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사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메모장 따로 안 띄워놔도 됩니다. 그냥 이 가사 디스플레이를 띄워놓고 바로 보컬 녹음하시면 됩니다. 입문자분들이 DAW를 처음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정보가 많이 있는가 혹은 커뮤니티가 따로 있는가. 왜 혼자서 미디 작곡 처음 시작할 때 진짜 막막하거든요. 스튜디오 1은 정보가 어느 정도 있는 편에 속하고요, 커뮤니티도 따로 있습니다. 일단 국내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고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의 유일한 DAW거든요. 여기에 튜토리얼도 있고 또 최신 버전이 나올 때마다 어떤 기능이 새로 추가됐는지 설명해주는 영상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DAW 중에 거의 유일하게 국내에서 공식 커뮤니티가 있어요. 스튜디오 1 포럼 코리아, 줄여서 스원포코라고 합니다. 큐베이스, 로직,
에이블톤 라이브 얘네들은 뭐 벌써 해먹은 지가 몇 년인데 국내에서 공식 커뮤니티도 없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1은 이런 정보 공유와 유저 커뮤니티에 굉장히 공을 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스튜디오 1으로 입문하고 계세요. 제 채널의 취지가 미디 작곡 입문에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거였는데 이런 측면에서 좀 가슴이 뜨끈해지는 DAW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 작곡 업계에서 계속 고인물만 고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스튜디오 1 같은 후발주자가 시장에 진입해서 입문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충분히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1은 프라임, 아티스트, 프로페셔널, 스피어 순서로 버전이 있습니다. 일단 프라임은 무료 버전이고요. 인풋 제한이 2개까지 있지만 사실 입문자가 인풋을 2개까지 쓸 일 있을까 싶어요. 뭐 마이크 3대 놓고 녹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서드파티 플러그인이나 가상악기 지원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은 가상악기가 따로 없으실 텐데 뭐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티스트 버전은 프라임 버전에서 인풋 제한과 서드파티 플러그인 가상악기 제한이 드디어 풀립니다. 그리고 내장 가상악기가 몇 개 더 추가된다고 해요. 또 보컬 튠 작업을 할 수 있는 멜로다인 체험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프라임 버전으로 편하게 찍먹해보다가 좀 각 잡고 작곡해봐야겠다 싶으면 아티스트 버전으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가격은 지금 13만 5천원으로 확인이 되고요. 뭐 환율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교육용은 현재 8만 3천원이니까 우리 학생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로페셔널 버전은 스튜디오 1 풀 버전입니다. 더 다양한 기능과 내장 플러그인들 그리고 멜로다인 에센셜 버전이 추가되어 53만 6천원으로 일반 DAW 프로 버전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스피어 버전이라고 구독제가 있어요. 차마 다 보여드릴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가상악기와 플러그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뭐 일렉기타, 키보드, 그랜드 피아노부터 시작해서 어쿠스틱 기타도 있고 야 심포닉 오케스트라도 있습니다. 간혹 팀 단위로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친구랑 미디 작곡을 같이 배운다던가 아니면 동아리 사람들이랑 같이 시작한다던가. 스튜디오 1은 라이센스를 하나 구입하면 코드를 5개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이 구입하면 5명이 같이 쓸 수 있는데 괜찮죠. 따라서 팀 단위의 협업에 있어서는 가성비 있는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프리소너스의 스튜디오 1 알아봤습니다. 한글화가 된 DAW. 야, 참 예전에는 뭐 무료 작곡 프로그램 이런 거 찾아봐도 없었어요. 저는 LMMS라고 요거를 이제 같이 작곡 입문하던 친구들이랑 다운받아서 썼던 기억이 있는데 야, 딱 봐도 뭔가 너무 어려워 보이죠.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미디 작곡 입문하기가 참 쉬워진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무료 작곡 프로그램 추천해달라는 댓글이 많이 보여서 이번 영상 준비해봤고요. 스튜디오 1은 사마스토어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링크는 아래에 더보기와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미디 작곡 입문하시는 분들 파이팅 하셔서 좋은 작업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도움되는 미디 작곡 음향 장비 관련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프로듀서 알스노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